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광식입니다. 오늘 남북 화해를 위한 민간 교류의 의미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화해를 위한 이런 그 창립 준비 위원회에서 제가 기조 강연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고려대학교 교수님들 또 대학원생님 또 밖에 외부에서도 많은 분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백준기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남북 정상이 어제 회의를 하고 오늘 2차 회담하고 이제 회담 결과를 또 발표를 하고 아마 내일은 백두산으로 같이 남북 정상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타이밍이 묘하게 같이 돼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남북 학술 교류에 관심을 갖고 북한 사람들하고 만나기 시작한 게 한 20년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민간 학술 교류, 문화 교류를 해온 입장에서 굉장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런 여러 민간에서의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상 간에도 하고 또 이제 민간과 관과 계속 이제 협력해서 남북 화해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 평화연구소가 사실은 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2004년에 조선 향토 백과사전이라는 것을 평화연구소가 했어요. 제가 남북 이 민간 학술 교류를 하면서 보람을 느낀 적도 많고 실망한 적도 많지만 이 평화연구소가 한 조선향토백과사전, 대백과사전 이거는 정말 우리 남북교류에서 굉장히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바로 평화연구소가 했는데 그 평화연구소에서 이런 좋은 이 행사를 진행하게 돼서 더욱더 뜻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그동안 남북 학술 문화교류 회원 활동 북쪽에 가서 제가 평양에는 한 7번 갔었고 개성은 한 열몇 차례 갔었고 금강산도 한 열몇 차례 갔었는데 주로 그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 문화유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제가 뭔지 남북교류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는 학술 분야에서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자연과학 또는 의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문제로서 대학이 이것을 이제 짊어지고 가야 할 때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평양 시내입니다. 평양 시내인데 요 어디서 사진 찍은 거냐면은 조선혁명역사박물관 앞에서 찍은 건데 거기 김일성 주석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내를 내려다본 사진인데 배경 사진 사실 여기가 어디냐면 고구려 왕궁터였어요. 고구려 왕궁이 있는데 지금 바로 이 그 조선혁명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먼저 남북 문화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개성 역사지구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 공동 학술 토론회 때 남북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이 이전에 제가 고구려 연구소 재단 상임이사와 고구려 중국의 고구려사 외국 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고구려 문화유산 북한에 있는 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데도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계기가 돼서 이제 그 다음 고려의 수도인 이 개성의 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저희 학계가 남북이 힘을 합쳐서 이제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진이라서 이제 여기다 넣었는데요. 제가 북쪽 사람을 제일 처음으로 만난 것은 1998년입니다. 98년에 북경에서 그때는 이제 그 개천절 공동 행사 뭐 당군 북한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고조선 고구려 이제 고려이기 때문에 당군과
고조선에 대한 문제로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99년에도 만났고 특히 99년에는 제가 북경대학 교환 교수로 가 있어서 그때 이제 그 고려대학교 총장이 이제 김정배 총장님이셨는데 김일성 대학과 남북학술교류를 처음으로 하려고 아주 여러 가지 이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북경에 있으면서 중간에서 북쪽 사람과 연결하는 그런 교량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남북 학술 교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99년에 김정배 총장님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대 총장하고 만나서 MOU도 맺었습니다. MOU를 맺고 2000년에 MOU를 발표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하지 못했어요. 그때 그 MOU 자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고려대학은 어떻게 보면 김일성 대학과 협정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우선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볼 수가 있죠. 잘 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직접 간 거는 2002년입니다. 2002년에 당군 및 고조선에 대한 남북 공동 학술 토론에 이제 실무 대표로 학계 대표로 가서 그때 그 북한의 대표가 이제 지승철이라고 사회과학원 교수였는데 이분하고 해서 이걸 성사시켰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당군릉입니다. 당군릉을 피라밋 같이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당군 여기 뭐 사진도 있고 이거는 이제 그때 9월산에 가서 삼성사라 그래서 환웅 환인 당군을 모신 사당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2차 또 이 공동토론회를 또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03년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위원장 맡고 고구려 연구재단을 맡으면서 북쪽과 이제 긴밀하게 고구려 문화유산을 이제 개방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제 대처를 합니다. 근데 이때 그 백두산 그 삼지연 공항이 폐쇄된다고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가게 되죠.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내리신 공항이 바로 이 평양이나 순안공항이고요. 또 내일 백두산을 가게 되면 이 삼지연 공항에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백두산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백두산 정계비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백두산 정계비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때 청나라와 이제 접경을 하면서 세운 건데 이게 없어졌었어요. 1930년에. 근데 북한이 이 동북공정에 대응하면서 여기다가 정계비 터라고 이렇게 표석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북한 땅이고 여기가 이제 중국. 우리는 보통 이쪽에 가서 이쪽을 찍는데 이건 북쪽에서 이제 저쪽을 찍습니다. 아마 내일 정상님들이 여기서 아마 사진을 찍으리라고 장군봉이라고 있는데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 문화유산을 우리가 이제 그 답사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동명왕릉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안 크고 조그만데 북한에서 90년대 초에 김일성 주석이 고조선, 고구려, 발해 아니 고려 이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통성과 관련돼 있죠. 이걸 크게 개건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없었던 건데 이렇게 큰 것들을 놔서 사실은 그 고구려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 등재할 때 문제가 됐어요. 진정성에서 벗어난다. 그렇지만 이 밑에 벽화가 있는데 이 지하에 벽화는 그대로 잘 있었기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 등재하는데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우물터를 조사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고분군의 안에 있는 벽화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여름이라서 안과 밖의 공기 온도 차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차단 시설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그 처음에 그 벽화 고분에 들어갔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많이 벗겨져서 박락이 돼가지고 보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 안에 보면 굉장히 컬러풀하고 다이나믹한데 이렇게 박락이 된 부분이 많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 돌에다가 회칠을 하고 거기다 이제 그 그림을 그렸는데 물감을 가지고 그 이제 떨어진 거죠. 이게 프레스코 화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게 한 7세기니까 1400년 동안 남아 있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잘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덕흥리 고분 조사할 때 모습인데요. 여기는 이제 소위 파르티안 샷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원래는 이 말 타고 가면서 앞을 보고 써야 되는데 이게 뒤로 보고 이걸 이제 페르시아의 파르티아 왕조 때 했다고 해서 파르티안 샷인데 이것도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박락된 게 많아요. 그래서 북한의 그 고분 벽화가 있는 고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걸 보존을 북쪽이 이제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신경은 쓰는데 이걸 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걸 앞으로 이제 보존을 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 보시면 아주 심각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일제 시대 때 이 이거 벽화 무덤을 독을 해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상태가 안 좋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북한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문화유산 그 이 안내판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수산이 고분 벽화는 가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몇 번을 가자고 그래도 안 해주고 그래서 하여튼 그 이리 달래고 저리 달래고 그래서 하다못해 그랬어요. 뭐 이 핵시설이 있어서 안 되냐 뭐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그럼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존 상태가 제일 안 좋아요. 한 반 정도가 없어졌고 더군다나 그것을 시멘트로 이렇게 해서 보존 상태가 안 좋아서 이걸 우리가 제일 1차적으로 유네스코도 그렇고 우리도 근데 여기 그림은 아주 멋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치마저고리 색동 치마저고리인데 이게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이 발견되면서 이게 발견되고 이게 이제 수산이 고분이 발견되면서 일본이 고대 문화의 한반도로부터 영향을 사실 실질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면 그 안에가 어두워서 그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식으로 자가발전기를 갖고 가서 이제 이렇게 백열등을 켜고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조사를 하고 아주 그런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서 세무덤이라는 것은 강서에 있는 대묘, 중묘, 소묘가 있습니다. 이거 세무덤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벽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은 요 안으로 들러날라 하게 해서 아주 불편하게 돼 있는데 이 유리벽을 해서 보호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수증기가 서려서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아주 그 그림이 1400년 전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막 파스텔로 막 그린 것 같은 여기가 이제 도굴해서 들어간 겁니다. 깨고 들어가서 했는데도 아주 1400년 동안 잘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이제 강서 중면은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굴되고 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제가 우리 한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위원장이고 이 사람이 북쪽의 대책위원장입니다. 조희승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북한의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소장을 여태까지 북한에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장은 다 현대사 전공자인데 처음으로 고대사 전공자가 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에서도 이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소묘에는 그림이 없는데 이 그림이 없는 소묘가 제일 상태가 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선 생략하고요. 이게 이제 그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해당하는 여러분들 그 평양하면 김일성 광장에서 탱크 왔다 갔다 할 때 그 광장 앞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 구석기, 신석기부터 해서 그 청동기, 낭낭, 고구려 아주 좋은 유물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시설이 아주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때는 고구려 유물이 별로 없었는데 이유는 이때가 바로 제가
북한의 이 중앙역사박물관의 고구려 유물을 빌려서 우리 고대박물관 100주년 기념관 때 재개관하면서 그때 이제 유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 시설이 우리 박물관으로 치면 한 60년대 정도 내지는 70년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항원항습 시설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북한에 유일하게 항원항습 시설이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게 국제친선전람관입니다. 여기는 문화보존 전문가만 70명이 있어요. 이게 묘향산에 특이하게도 금강산에 있었던 유점사의 종이 아직 여기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쟁 때 이제 갖다 놨는데 사실 도로 갖다 놔야 되는데 문화재라는 건 원래 원자리에 가야 되는데 아직 안 가고 있어요. 이게 문화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북한에서 제일 큰 고분이 안악산호분입니다. 이걸 동수묘라고도 하고 이천왕릉 또 고궁원왕릉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곰팡이가 많이 펴가지고 이렇게 유리로 해서 행렬도에도 보면 이 허연, 염화, 칼슘 같은 게 이제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대성산성에 있는 여기가 이제 안악궁입니다. 그 평양으로 천도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궁궐이 있었는데 궁궐의 크기가 660, 660. 그러니까 우리 경복궁의 한 두 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을밀대가 있고, 여기 이제 대동문이 있고, 이 평양 각석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그 평양성을 지을 때, 상황을 이제 기록한, 그 비석이 있는데, 이겁니다. 근데 이걸 시멘트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시멘트가 옆에 있으면 이제 상당히 이제 유물의 이제 파손 가능성이 이제 많이 있어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동안 이제 북쪽에 가서 했던 답사 뭐 이런 문화유산을 했지만 사실 답사만 한 게 아니라 학술 토론회도 했지만 공동 전시를 여러 번 했습니다. 특히 고대박물관장 할 때 제가 일제 약탈제 문화재 환수를 위한 남북 공동 학술 토론회와 이제 전시회를 했는데 이때는 우리 고대박물관이 가서 준비를 했는데 이 조선미술박물관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희한한 것은 그 미술박물관에 들어가서 봤을 때 그 작품들이 우리 고대박물관 작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작가가. 알고 봤더니 인천 선생님이 그 전공리에 소개시켰던 것 중에 반이 우리 고대박물관으로 가고 반이 이제 조선미술박물관으로. 이게 나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조선미술박물관 거와 우리 고대박물관 공동 특별전을 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특별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제 이 고구려 특별전을 우리가 그때 했었을 때 모습이고요. 그때 여기 지금 정호석 교수가 그때 학예사였는데 북쪽에서 가져온 유물을 이제 지금 컨디션 체크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무진동 차량에 가지고 이제 와서 전시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우리 저 재단 이사장님이 이제 김병관 이사장님이시고 총장님이 이제 어윤대 총장님인데 두 분이 이 전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인연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북한 유물 가져서 전시한 건 고대박물관이 국립중앙박물관보다도 더 앞섭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이 할 때 이제 우리가 도와줘서 또 이 일을 이루어졌고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이 남북역사학자협의회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북한과 남한의 학자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상설 협의체는 요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화협은 이제 전체적인 거고 학술적인 거는 이 남부역사학자협의회가 이걸 쭉 해왔고 그 덕으로 제가 또 인연이 돼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장도 하게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는 저희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뢰를 하게 돼서 우리가 이제 보존 사업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가서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 보존 사업으로 아까 보셨던 문화유산이 지금 훼손되고 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가서 많이 그 문화재 연구소와 함께 가서 여기에 이제 보수해 줄 건 보수해 주고 또 컨디션 체크는 컨디션 체크대로 또 이거를 이제 거기다 많은 기자재도 두고 왔습니다. 그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2008년에 이제 MB정부, 소위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되면서 지금 그
장비들이 계속 그 안에 아직도 있고 그 지금 그 환경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개성 만월대 발굴은 9월 27일부터 하기로 했고요. 그 고구려는 아마 내년 봄부터 다시 하게 되면 우리가 19년에 가면 12년 만에 가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까 보셨던 이제 개성, 우리가 이제 고구려 문화유산을 보존 사업을 도와주니까 이제 북쪽에서 개성 지역의 그 고구려 문화유산도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토론회도 하고 이게 왕건, 고려 태조인 왕건의 조각상입니다. 이게 그 저 임금님들 그 그림은 보셨지만 조각상은 아마 처음 보셨을 텐데. 이때 이제 남부역사학자협회장이 이때는 강만길 교수님이시고요. 저는 이제 거기서 이 지금 이 고구려 조사 단장을 그때 했었습니다. 근데 개성을 북쪽에서도 원했지만 우리도 개성에 뭔가를 하자 한 이유가 제 고구려 이 문화유산 특별점 뭐 이걸 하다 보니까 연락도 잘 안 되고 어떨 땐 1년이 지날 수도 있고 또 어떨 땐 뭐 여러 가지 이제 연락 자체 뭐 그다음에 중국을 통해서 만나고 복잡해요. 그래서 유물이 올 때도 이게 원산을 통해서 오고 이왕 유물이 뭐 개성에서 하자 이런 걸 여러 차례 얘기했고 북한도 자기들이 이제 그 개성 역사 유적을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거 있어서 서로의 입장이 호혜 공리 공생이 요즘 얘기하는 말대로 맞아 떨어져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개성 만월대인데요. 우리를 치면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이게 고려의 왕궁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2007년부터 해서 시굴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청자도 나왔어요. 물론 약간 파손은 됐지만 그래서 아주 좋은 성과를 얻었지만 그 사이에 이제 그 금강산 박영자 씨 저격 사건하고 그 다음에 천안함 사건으로 이게 중단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모든 남북관계 그 교류 사업이 중단이 됐는데 그때 이제 마침 현인택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그때 국립박물관장인데 다른 건 다 안 되더라도 이건 꼭 해야 된다. 왜냐? 동독과 서독도 아무리 안 좋을 때도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김현택 장관이 상당히 애를 써줘가지고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또 이제 천안함 사건이 돼서 안 됐는데 그때는 그 통일부 장관이 유익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문화재청장이었는데 가서 얘기하니까 내 이름이 유우익입니다 그러더라고. 난 우익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일운동을 우익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그래서 해줬어요. 그래서 MB정부 5년 동안 남북 교류 사업 중에 유일하게 된 게 이 만월대 발굴입니다. 저는 이 공직 생활하면서 5년 동안 제일 보람 있었던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공직에 있지 않았으면 아마 못했을 거다. 제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믿어주고 그 두 분 또는 이제 그 당시 여러분들이 있었지만 아주 보람 있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대신 소문은 내지 말아라. 그리고 특별히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그때 결해말 사전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것만 이제 지속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15년에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돼가지고는 이제 그 통일대강론 나오면서 다시 이제 발굴을 재개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시회도 했고 했는데 특히 여기서 아주 역사적인 유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고려 금속활자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됐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 증거는 고금 상정 예문 프린트본이지 금속활자가 발견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금속활자가 바로 여기서 발견됐어요. 더군다나 이게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해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금속활자가 있지만 저거는 골동품산에서 온 거고 북한에도 하나 있는데 조선역사박물관에 그것은 이제 학생이 수습한 겁니다. 근데 이걸 학술적으로 남북이 공동 발굴해서 나왔다. 아주 역사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남북역사학자협회가 2015년에 민족화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은 교류를 하면서 아쉬워하는 점은 이제 문화 분야는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MB 정부에서 딱 요거 하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좀 여러 분야에서 돼야 되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 또 일회성이고 이게 간단없이 진행되는데 아까 통일기관장 백준기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좀 제도적으로 한번 단발성이 아니라 상시적이고 제도적으로 돼야 된다. 아, 정치 군사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물론 정상 간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총론은 이제 하지만 강론에 들어가면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결국은 강론에 가서 민간이 해야 되는데 그나마 남북의 학자들의 상설 기구인 남북역사학자협회가 하나 유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거는 여러 학자들이 모인 이제 협회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기관이 중심이 돼서 지속적으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앞으로 대학이 이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에는 인문, 사회, 자연, 의료 여러 분야가 있어요. 여러 분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북 교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오늘 그 선언문을 보면 아직 비핵화가 확실하게 내지는 종전선언이 확실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앞으로 미국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는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민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이행과 제도화 이거를 여러 분야에서 민간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이럴 때 대학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고려대학은 이제 소위 민족의 대학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여러 사람들 학계 내지는 민화협 사람들을 만나면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울대학은 관립대학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심이 없고 연세대학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고려대학은 민족의 대학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차례 누구를 만나도 이제 대학 간 교류에서는 고려대학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 이런 조건이다. 뭐 이건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남북 관계는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쭉 해온 경험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MB 정부에서 유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거를 해 나갔기 때문에 북쪽에서도 제가 한다면 상당히 이제 많이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특히 남북 이 학술 교류나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 회장을 할 때 그 고려 금속활자발 발굴하고 그거를 특별전을 하고 나서 외교통상 통일 위원회 국회의원들이 같이 가고 싶다 그래서 그때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이고 그때 국회의장이 강창희 의원 그다음에 이제 다음 국회의장이 이제 정세균 의원 오늘 오시기로 했다가 지금 못 오시지만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이해찬 대표 최고위원 지금 해서 여기는 여야가 없습니다. 남북의 학술위원회에서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를 밀어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북한의 세계화를 이제 이루는데 민족의 대학, 고려대학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이 법제적인 교류. 오늘 이제 김선택 교수님이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북한에는 이제 이 남북 교류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법령 개정입니다. 제가 문화유산 부분에서도 하다 보면 벌써 용어가 다르고 또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법부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김일성 교수들이나 또 북한 민화협 사람들 만나면 김일성 대학이 뭘 제일 관심이 있냐 그러면 이 MBA 설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MBA.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경영대 MBA가 세계적인 수준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쪽 북한 내 자본주의 경영 그 엘리트 양성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김수영대학도 거기 이제 조선학이라고 해서 문사철 아주 나름대로 자기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민연이 있으니까 김수영대하고 이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 자료도 이제 서로가 교환할 수도 있고, 또는 자연과학에서 기초학문 또는 산학협력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북한의 학자들이 이제 그 우리 이 IT 분야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내겠다고 했는데, 그때 그 위원장이 우리 저 세종 캠퍼스에 있는 조민호 교수였어요. 근데 오늘 조민호 교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그럽니다. 적극적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물학 또는 신약 분야 또 곤충 같은 거, 우리가 장수하늘서 이런 그 천연 기념물 같은 경우 사실은 남아있질 않은데 북한에는 제법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몰래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이제 하면 교류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을 건 주고받고요. 광석 분야도 마찬가지고 학문적으로 정말 분단이 없어지는 그런 이제 학문 교류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IT는 이제 김책공대가 아주 발달했고요. 김책공대는 2000년대 인터넷 장기를 개발해서 해외 판매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라 실패했는데, 이거는 이제 경험 부족이기 때문에 정보와 우리가 같이 한다면 굉장히 이제 발전성이 있다. 그다음에 의대에 대해서는 뭐 이제 우리 김영훈 원장님이 이제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뭐 의사 간의 또는 학생 간의 교류, 그다음에 이제 그 의료 장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는 뭐 지난번에 일회성 이벤트 같은 건 있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북한에도 좋은 체육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식령 스키장 뭐 이런 건 아주 국제적인 수준인데, 이런 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뭐 아이스 하키 팀 같은 경우도 가서 하고, 또 우리 남쪽에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특히 뭐 4.18 같은 거는 북한에서 그 노래방에 가면 소위 개화기 가요라는 게 나오고 남쪽 노래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뚱이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아침이슬입니다. 근데 그 아침이슬의 배경화면이 이 4.19입니다. 4.19. 고려대학이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또 북한의 학생들을 와서 한다든지 이런 건 상당히 남북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려대학이 이렇게 공동으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세종에 캠퍼스가 있듯이 행정중심, 북한에도 이제 앞으로는 캠퍼스를 이제 개설할 필요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물론 이제 제일 북한의 그 상징적인 것은 이제 평양이고 이제 개성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평양과 개성에도 이제 할 수 있지만, 평양에는 이미 과기대가 시작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물론 평양이나 개성은 또 개혁개방 그 개성공단에 있어서 우리가 또 가깝다는 접근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북을 이제 통일과 관련돼서 일을 하는 여건이고, 앞으로 지금 나진 선봉 지역이 북쪽에서 제일 관심이 있는 지역이고요. 아마 앞으로 여기가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도 싱가포르에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선봉 지역을 북한의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걸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캐도가 여기 가서 그 준비를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남북 정상 선언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 한반도 종단 철도가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으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고 이게 한반도 종단철도인데요. 이 여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이 나진입니다. 이 나진은 남과 북, 러시아, 중국 또는 일본이 이제 같이 관심 있는 동북아의 일종의 허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제 고려대학이 뭔가 먼저 선점해서 여기서 이제 소위 동북아시아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이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양이나 개성은 누구든지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멀리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정말 고려대학이 다른 대학과 다른 뭔가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바로 이제 이 낮은 선봉이 여기인데요.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철도가 가고 여기서 이제 시베리아 철도를 한다면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고 특히 이 여기가 좋은 점은 앞으로 아마 개혁 개방에서 지금 개성공단은 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이제 지금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도 대기업 총수들이 이제 갔는데 대기업 총수들도 이 SOC 사업이나 여러 군데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결국은 제일 먼저 낮은 선봉으로 갈 겁니다. 따라서 고려대학이 그 가서 이러한 대기업 진출에 그 어떤 인재를 양성해주고 또 대기업이 이런 과정 속에서 북쪽에서 처음부터 대기업에게 뭘 받지 않습니다. 일단 학교가 들어가고 학교에 이제가 이런 대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재를 양성하고 그 기업에 그 인재를 공급하는 이런 구조가 앞으로 되리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평양이나 개성, 평양은 뭐 일단 김일성대학 허구하고 또는 개성에도 이제 개성에 있는 대학과 이제 교류도 해야 되지만 좀 더 멀리 내다본다면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 낮은 선봉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면서 민족의 대학에서 이제는 통일의 대학으로 또는 동북아시아의 대학으로 인재 양성을 하는 그래서 발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저는 고려대학의 통일미래연구원을 만들어서 이 통일미래연구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분야에서의 그 남북 분야 교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나아가서는 평양이나 개성에 그리고 나아가서 나진에 이런 대학의 캠퍼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통일미래연구원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